네, 저는 장은비입니다. 스택업 대표이고요. 스택업은 아이디어 디자인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일상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제품들을 기반으로 그런 제품들을 너무 이제 뻔하고 당연하게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의 조금의 아이디어, 편리성 혹은 디자인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보틀이라는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 회사 이름도 스택업이에요. 스택업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블록보틀이 이제 마치 레고처럼 한 칸 두 칸 스택해서 쌓아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바뀌기도 하고 뭐 물병도 됐다가 도시락통도 됐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틀이자 밀폐 용기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블록보틀은 이제 뭐 다 칸마다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모듈을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됩니다. 뭐 작은 물병이 되기도 하고요. 큰 사이즈의 물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칸짜리 그냥 음식 담는 통 아니면 3단짜리 도시락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체인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제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텀블러나 보틀 같은 것들이 일회용 그 컵들이나 일회용 용기들을 대체재로 처음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판촉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PP나 PET 이런 저렴한 저가 소재로 약간 심지어 ABS 뭐 이런 식까지 이제 너무 싸고 너무 금방금방 찍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은 뭐 뜨거운 물 담지도 못하고 조금만 사용되면 손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일회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회용 컵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만 해도 한 열몇 개가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많이 디자인들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데 약간 기본적인 불편함? 문제점 같은 것들이 해결되고 나온다기보단 그냥 뭐 뚜껑 디자인 좀 바뀌고 겉에 인쇄 좀 바뀌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편한 뭐 기존의 물병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해소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나의 취향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짜 실용적인 제품 그리고 그런데도 예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은 다 모듈형인데 막혀있는 애도 있고 뚫려있는 애도 있고 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다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세척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보통 물병들이 바닥이 깊어서 세척이 안 되고 때가 끼고 물때 냄새가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가장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겼는데 저희 제품은 모든 칸이 분리가 돼서 깨끗하게 내 손으로 직접 닿아서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서로 완전히 호환이 돼서 조립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제 시중에도 이미 분리가 되는 형태의 보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모듈과 다른 모듈을 서로 같이 조합을 해야지만 한 세트가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제품은 서로 완전히 그냥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이 올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올해 4월쯤에 와디즈 국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를 통해서 첫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반응이 좋아서 그 MCN 회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인플루언서 분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출시를 했고 뭐 그 뒤로 이제 대우건설이라든가 정관장 이런 기업들과도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와디즈를 통해서 출시한 이후에 그런 반응이 좋아서 그 대만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만 크라우드 펀딩 직책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토대로 먼저 대만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4천만 원 정도 이상의 이제 펀딩 성과를 이뤄서 이제 수출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동남아 쇼핑몰인 쇼피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브랜드 마케팅 회사 측에서 러브콜이 와서 서로 같이 협력 제안서 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에 들어갔고요. 러시아 지역에서도 사실 이제
예 연락이 와가지고 샘플 진행하고 이런 계약 절차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통해서 첫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러시아 지역도 있지만 그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 컨테이너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음식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뭐 소량으로 나눠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그 유럽 시장에도 지금 반응을 보면서 점차 진출해 나가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경기도에 있고 성남 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 지역에 지원이 꽤 좋습니다. 판교에 물론 IT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조인데 제조 회사들에 대한 지원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제조 기반의 회사라기보다 컨텐츠 쪽의 회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경기도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남시 지역 그리고 판교 안에 있는 내부 그런 교육이라든가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뭐 자금, 공간 지원 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두루두루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